정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셜 사단방을 지키고 있는 장성혁입니다. 그러세요? 지키고 있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꿈을 파는 가게? 네, 예, 그렇죠. 그걸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꿈을 파는 가게 대표로 이제 1인 기업 대표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꿈을 파는 가게 그 얘기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를 좀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제 꿈을 파는 가게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뜻이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 우리가 꿈을 그러니까 나눠준다, 판다,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뤄준다, 이런 뜻의 이제 꿈을 파는 가게 이런 뜻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땅을 판다라는 말이 땅을 팔 때라는 판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꿈을 하나의 꿈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를 그파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파는 가게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변해갈 건데 이제 큰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현실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는 자기 이제 현실의 벽에 있어서 자기 꿈을 이루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꿈을 파는 가게의 하나의 비전입니다. 네. 남들이 감히 생각해 볼수 없는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아니요. 꿈을 파는 가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네요. 네. 제가 오늘 장소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유튜브나 나중에 책을 쓸때 제가 할 건데 괜찮으신지요? 네, 그럼요. 야, 예. 적극적으로 예, 활용해 주시고. 네. 허락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는 그룹 얘기였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디지털 경영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경영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냐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풀어야 할 때 또는 이제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온라인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 시간적 소비 비용이나 아니면은 어려움 때문에 좀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스피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은 또 이제 그쪽 부분이 약하시고 하니까 서로 가치가 다르니까 그 가치의 이제 낙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블로그 이제 뭐 기본 세팅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아마 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콘텐츠 같은 거 있는데 그걸 편집 같은 거 해서 올리는 것도 아마 될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의뢰를 받아서 만드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운영 쪽에서도 네, 함께 이제 좀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좋은 일을 지금 혼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청년 창업 마을에서 이제 청년 창업 마을이란 그룹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약간 고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그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도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기본 세팅, 블로그 세팅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창업 마을에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로그도 만들어 주시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시고 뭐 관리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할수 있는 선 내에서는 그런 네. 것들을 할수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꾸준히 관리도 해주시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그쪽에서 원하시면, 원하시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뭐 종류별로 뭐 가격 같은 게 있겠네요? 네, 그건 이제 네, 있는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네. 뭐 어떤 왜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돼야 되는 그렇죠. 이제 부분이겠죠. 네. 그분이 구체적인 걸 원하는 건지, 이제 자기가 좀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것만 원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는 대화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하시는 게 이렇게 뭐 가격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걸 여기서 오픈하셔도 되는지 아니면 홈페이지, 아니 저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그대로 그냥 하시는지 뭐, 그분은 편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중요한 부분만. 네, 뭐 어떤 것들을 말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뭐 블로그를 이게 좀뭐 만들어 준데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보면은 네, 기본 세팅 그 비즈니스 같은 네. 경우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기본형과 이제 고급형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형태를 나눠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는 5만 원, 고급형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있는데, 식으로. 네. 이제 보시면은 그건 이제 세팅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이제 운영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또 이제 협의를 해보면서 하는 일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고자 하는 분한테 네. 전화번호 지금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번호요? 네. 네, 아마 페이스북에 아마 다 있을 근데 텐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또 찾아봐야 되니까. 아, 네. 네, 010에 네. 네, 4322에 네. 8848입니다. 네. 네. 48입니다. 8848. 네. 네. 이 인터뷰를 들으신 분이 꼭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아주 꼼꼼하게 확실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저기 운영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이거 이런 인터뷰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약간 좀 되게 약간 아니, 난감한데? 인터뷰는 그냥 마음 아닌가요? 아, 예, 뭐, 그렇긴 예. 하겠죠. 제가 네.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처럼 네. 마을이다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청년 말 그대로. 네. 저도 그 과정을 지났지만 그때 청년 때 해보고 싶은 건다 해보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때를 놓치면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먼저 김성종 대표님하고 꽃보다 남미 갔다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유럽은 못 가시지만 네. 다음에 또 아까 말 들으니까 아프리카도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또 같이 한번 동참하셔서 그렇죠. 더 기회가 좋은 같이 갈또 수도 예, 있겠죠. 꿈을 또 기회가 펼치고 되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꿈을 파는 가게라든가 또 아까 하시는 일 그런 걸 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꿈을 파는 가게라는 약간 그런 꿈을 관련된 비전을 갖게 된 이유는 저랑 관련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원래 여기 이쪽 일을 하기 전에 이쪽 일을 하기 전에 그냥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를 보면 제가 딱그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마땅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히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청년들 보면 그
취업이라는 하나의 이제 목표 아래에서 이제 모든 노력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그 길밖에 없을까? 막 하는 그런, 사실 이게 정답일까? 막 이런, 정답은, 삶의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지만, 또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 하고, 그냥 이게 맞겠거니 하면서 가는 게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다른 뭔가 자유로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런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그 일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로 삼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고, 이제 이런 SNS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저도 이제 우연하게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SNS를 활용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이나 활동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흥미를 느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저도 전공이 전혀 이거랑 전혀 다른 그런 거였어서, 그러세요. 네, 이게 과연 나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하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좀더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시길 잘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네, 저는 지금 저의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무엇보다 뭐 일단 뭐 외적인 측면 이런 거보다도 저 자신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고, 또그 하나하나 뭔가를 하더라도 제게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뭔가, 그리고 뭔가 약간 공부를 하고 무슨 상을 받고 이런 걸 하더라도 뭔가 나중에 그냥 이력서 한 줄을 위해서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늘 뭔가 이게 맞나? 다된 건가? 불안함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물음표, 예, 그렇죠.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거 여기 이 일을 하게 되면서는 이제 제가 제 컨텐츠를 쌓아가고 이제 블로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활동을 하는 건다 이제 우리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컨텐츠가 쌓인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지금 이 생활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꿈이나 목표, 비전 뭐 이런 거를 좀 여쭤본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 반복이 될것 같은가요? 아니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꿈이나 거의 뭐 목표. 비슷할 비슷할 것것 같아요. 같아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청년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뭔가 더 좋게, 그러니까 좀널 깨어있는 사고를 한다거나 좀더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잘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차츰차츰 나가실 거네요. 네, 그쪽에 뭐그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던 직접적이지 연관이 되진 않더라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는 항상 볼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은 하셨지만 네. 실례지만 어느 학교 무슨 과를 나오셨는지요? 아, 네.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 아,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네. 지구환경과학과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뭐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 이제 지구환경과학과는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특히 이제 지질학 쪽에 이제 과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과인데,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지구가 이제 생성이 되고 나서부터 지구 그 땅에 대한 그 지층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 하면서 지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어떤
이 어떤 증거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나에 보면은 예, 그런 학문인데 이제 인간의 이제 역사학이 있으면 이제 자연의 역사학이라고 아, 보면은 조금 그렇군요. 어, 간단하게 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역사, 그거 그렇죠. 진짜 저기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근데 혹시 그 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과 저는 일단 뭐그 원래는 제가 수학과를 처음에 가려고 했었는데 네. 수학과의 수업을 듣다가 이제 아 이건 생각보다 대학교 수업을 때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다른 과를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재밌게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자연 쪽에 관심도 많았어서 즐겁게 공부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그 자연이 아름다운데 감히 이제 그런 과를 가려고 생각들은 흔히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수학과를 했다가 수학과를 가신 거 보니까 굉장히 머리 좋으셨나 봐요. 수학들은 다 머리 좋아야 잘 가거든요. 아니요, 제 수학과를 간건 아니고요. 가려고 했던 거고요. 갔다가 나는 바꾸신 줄 알았더니 네, 가려고 가려고 했다가 하셨군요. 그런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제 그 꿈이나 목표를 더 이제 말씀하시자면 지금 현재 여기 사당방을 지키는 청년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사당방에 장성혁 씨가 안 계시면 네. 이 방이 다 항상 닫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다른 분 이제 몇 분이 네. 열쇠를 열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거의 안 계시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렇죠. 도어락을 달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맞지요, 김성종 대표님? 네. 네. 아무튼 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지금 저희 사당방을 위해서 어음으로 양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이거는 뭐 말씀드려도 되지만 솔직히 저희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김성종 네, 대표님이랑 예, 감사합니다. 장석희 대표님 아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건 이제 사적으로 할때 그렇고 지금은 이제 다두분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 김성종 대표님하고 또 하시지만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요? 아, 네. 저는 계속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요. 하면서도 많이 배우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소셜 모임을 통해서 저도 처음 들어왔고 거기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컸고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셜 모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사람들이 좀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좀더 멋있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또 제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푹 빠지셨군요. 네. 네, 아, 네. 어떤 거를 하나 이렇게 이루려면 네. 그거에 미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푹 빠지기도 했지만 미쳐 있는 대표님 같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저분 도움 요청하는 게 많을 거예요. 네. 저부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청년 창업 마을 뭐 이광재 씨도 그렇고 장성혁 씨, 김성종 씨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꿈을 잃지 마시고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요번에 김성종 대표님하고 임춘남 대표님이 이제 꽃보다 유럽을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하실 때 같이 또 도와주실 건가요? 그럼요. 제가 할수 있는 걸 도와드려야죠. 같이 못 가시는데도? 네, 제가 할 수, 네, 그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같이는 못 가도 동참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너무 강요했나요? 아,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사당방에 계시면서 뭐 반찬 같은 것도 그렇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귀찮아도 꼭꼭 챙겨서 영양 쪽으로 좀 챙겨서 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만 같으면 이렇게 네. 가끔 좀 챙겨주고 싶은데 네. 집이 멀다 보니까 아유, 아닙니다. 예, 항상 마음만 있어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하시고자 하는 거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더 이거 인터뷰 한거 외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글쎄요. 좀 쑥스러운데, 네. 네, 뭐 잠깐 제가 이쪽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느끼는 거는 여기서 있으면서 제가 아, 뭔가 좀더 주체적으로 살수 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젊은 청년들 분들도 이런 일에 한번 도전을 하고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 아무 아 아마 이제 엄청 많이 전국에 많이 계실 텐데 또 아니신 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한번 꼭 하나의 길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더좀 여유 있는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 이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네. 혹시 또 SNS에 미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미쳐 있나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요. 네. 네. 연락하셔서 같이 좋은 공부하면 좋겠어요. 네, 그 감사합니다. 지금 SNS의 대가이신 유영진 대표님하고 네. 또 강진영 대표님하고 또 김미경 대표님 등등 네. 여러 분들이 많이 저희를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 밑에서 소신이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